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군 장성 출신으로 가장 적극적으로 부정선거 문제를 대단히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규명해온 김형철 예비역 공군 중장이 마침내 나섰습니다. 그런 대법원에 의한 배춘입 사전투표지 조작 사건이 가진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9월 6일 날 오전 1시에 내용 증명을 통해서 천대엽 대법관에게 배춘입 투표지 위조에 대한 정확한 경위를 밝힐 것을 요구하는 그런 문건을 우송했습니다. 현재 김형철 예비역 공군 중장은 자유수호포럼의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유수호포럼의 공동대표의 자격으로 보낸 문건에서 조재현 대법관 휘하에서 법원 사무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홍동영 씨가 어떤 경위로 어떤 연유로 조작된, 그러니까 위조된 배춘입 사전투표지를 전격적으로 민경욱 원고 측 변호인단에 속한 이동환 변호사에게 전달했는지에 대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아주 세부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참고로 김형철 예비역 공군 중장은 6월 28일 날 인천 연수월 재근표 현장에서 참관인 자격으로 배춘입 투표지를 직접 본 인물 가운데 1인입니다. 적절한 답변이 없는 경우에 혹은 답변이 거짓으로 일관되는 경우에 천대엽 대법관을 분명히 고소 및 고발하겠다는 부분을 문건의 마지막 부분에 삽입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김형철 예비역 공군 중장이 천대엽 대법관에게 질의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신 대법관 천대엽 발신 자유수호포럼 공동대표 김형철. 저는 자유수호포럼의 공동대표인 김형철 예비역 공군 중장으로 귀하가 책임을 지고 진행한 지난 6월 28일 인천 연수구월 재검표 현장에 참관인으로 참관한 바 있습니다. 그날 귀하는 다수의 감정대상물을 후일 감정을 위하여 보관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특히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감정대상물은 감정대상물 제5호로 지정된 일명 배춘입 투표지, 배춘입 사전투표지입니다. 당일 3번 테이블에서 발견한 감정대상물 5호는 지역구 투표지 하단 부분에 비례대표 투표지가 경사진 형태로 중첩 인쇄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그 투표지를 보는 순간 아 이제 끝났네 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자 3번 테이블에 선임자로 근무하는 부장판사께서 조용히 하세요. 그것은 저희 직원들이 발견한 겁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그 투표지를 사진 촬영하겠다고 하니까 대법관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대법관에게 문제의 사전투표지를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투표지에 대한 사진 촬영은 문수정 변호사 1인으로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문수능 변호사가 천대엽 대법관에게 가서 사진 촬영을 허락을 받은 이후에 감정 대상물을 관리하는 법원 직원에게 가서 사전 촬영을 요청했습니다만 이미 해당 감정물을 봉투에 넣어서 봉인을 했기 때문에 꺼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열람 복사 신청을 하면 복사 또는 이미지 파일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해서 당일 감정 대상물 5호에 대해서 사진 촬영을 하지 못하고 지났습니다. 그러던 중에 9월 1일 날 대법원에서 홍동영 사무관으로부터 감정대상물 5호에 대한 사진 촬영을 허락받은 이동환 변호사로부터 전해받은 배춘입 사전투표지를 확인한 저는 천대엽 대법관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첫째, 홍동영 법원 사무관이 감정대상물 봉투를 들고 나와서 대상물의 촬영을 허락했을 당시에 감정대상물이 들어있던 봉투가 봉인이 되어 있지 않고 개봉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감정대상물을 보관한 봉투를 개봉한 것은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원고 측 변호인단의 입회 없이 감정 대상물의 봉투를 개봉했다면 이것은 그 자료는 감정 대상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으며 대법원은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천대엽 대법관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동환 변호사를 통해서 확인한 감정 대상물 5호로 지정된 사전투표지는 제가 6월 29일 새벽에 현장에서 확인한 배추잎 모양의 사전투표지는 확연히 다른 것입니다. 감정 대상물이 누구의 지시로 어떤 경위를 통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바뀌었는지 그 경위를 낱낱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포함하여 다수의 변호사 및 참관인 그리고 3번 테이블에서 근무하던 부장판사를 비롯한 법원 직원들은 배춘입 사전투표지에 상세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사전투표지 하단에 좌측으로부터 우측을 갈수록 면적이 넓어지는 경사 같은 형태의 녹색 비례대표 투표지가 중첩되어 인쇄되어 있던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2020년도 4월 15일에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공정성 및 무결성을 가릴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항입니다. 천대엽 대법관은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이자 대법관의 최고직인 대법관으로서 개인과 사법부의 명예를 걸고 진실만을 말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1년도 9월 6일 날 김형철 자유수호포럼 공동대표이자 예비역 공군 중장 PS 출신입니다. 본 내용 증명서에 대한 귀하의 답변은 법정의 증거물로 제출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직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거짓 작성된 답변은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어 있음을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대법원이 가장 핵심 증거물을 그것도 단순한 민사소송이 아니라 공익적 성격이 아주 강한 선거 무효소송과 관련해서 그런 핵심 증거물을 대법관 혹은 대법원의 법원 사무관 혹은 여타의 인물이 위조 및 변조한 그런 아주 딱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사실 앞에 우리 모두가 서 있습니다. 이 그런 부정선거와는 별도로 대법원의 명예뿐만 아니고 대법관의 사법적 단죄 대상이라는 그런 부분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이 건에 대해서 명백한 사실이 밝혀져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재금표를 위해서 봉인된 감정 목적물을 누가 지시해서 봉인 해제시켰는가? 그리고 가짜로 판명된 잉크젯 프린트로 출력된 가짜 배추잎 투표지, 가짜 배추잎 사전 투표지가 누가 어떤 경위로 위조 및 조작했는지를 낱낱이 알려야 될 것입니다. 이 사실로부터 조재현 대법관이 관여됐든 아니면은 그들은 몰랐든 간에 그 경위를 낱낱이 밝혀서 대법관이 행사소추의 대상이 되는 그런 불행한 일을 막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혹과 의심과 추측의 대상이었던 대법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착관계라는 것이 보통 수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그런 부정선거에 대한 그런 불법 행동을 바로 대법원이 은폐하고 또 비유하는 일을 직접 수행하고 있다는 직접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김형철 예비역 공군중장이자 자유수호포럼의 공동대표가 요구한 문건에 대해서 천대엽 대법관은 자신과 대법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있는 사실 그대로 왜곡이나 더 이상의 조작 없이 낱낱이 밝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